지난 1977년 처음 출시해 지금까지도 생산 중인 현대 포터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소형 상용 트럭이다. 포터는 당장 문 밖을 나가면 보일 정도로 판매량이 많은 차종이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없어서 못 파는 차종으로 불릴 만큼 높은 인기를 지녔기도 했다. 현재는 지난 2004년 첫선을 보인 4세대 포터가 판매되고 있는데 외관의 변화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 범퍼의 디자인이 바뀌고 블랙 베젤 헤드램프가 클리어 타입으로 바뀐 정도인데 부품 수급이 원활해야 하는 상용차의 특성상 디자인을 자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외관이 똑같다고 해서 실내까지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금물이다. 시대를 거듭해오며 안전 및 편의 장비는 많은 개선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포터에 들어가는 의외의 옵션 5가지를 뽑아보았다. 첫 번째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이다. 2020년식에 처음 적용되었으며 안전 사양인 만큼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옵션은 현대 스마트 센스라는 이름으로 적용되었으며 옵션의 가격은 30만 원이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크루즈 컨트롤과 운전석 통풍 시트이다. 2020년식에 처음 도입되었고 프리미엄 트림부터 기본 적용되었다. 크루즈 컨트롤은 하위 트림에서 선택이 불가능한 옵션이지만 추후 개조를 통해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업체에서 이를 시공해주고 있다. 이후 포터는 작년까지 큰 변화 없이 판매해오다가 올해 새로운 편의 장비를 도입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소개할 옵션은 바로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다. 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통해 추가할 수 있으며 내비게이션 패키지의 가격은 150만 원이다. 이렇듯 현대차 포터에 들어가는 의외의 옵션에 대해 알아보았다. 화물을 실어 나르기 위한 용도에서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운전자의 안전과 거주성까지 고려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일부 옵션은 패키지로 묶여있기도 하고 상용차 특성상 풀옵션을 선택하는 고객은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내연기관 포터의 경우 올해부터 기존의 디젤 엔진이 LPG 엔진으로 대체되며 많은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 현대에서는 터보를 장착해 주행 성능에서 부족함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LPG에 터보가 적용된 사례가 처음인 점, LPG 특성상 연비가 좋지 않고 충전소가 제한적인 점 등으로 기존 포터 차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오늘은 옵션 수준 대박이네? 현대차 포터, 모두가 놀란 의외의 옵션 5가지에 대해 설명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